밥 먹읍시다. 비자. 잘 먹겠습니다. 보통은 지가 이제 먼저 숟가락을 잡아야 드셔도 됩니다. 먹배는 아닙니다. 예, 아예 드셔도 됩니다. 사실 반말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눕혀서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 그 뭐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시겠지? 그 지 할아버지의 육촌 동생이 꽃잎밤님 아버지 되시니까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학렬이 대모님? 아 그래 밥 먹자. 예 적응 잘하시네. 예. 이거밖에 준비를 안 했는가? 아 더 있습니다. 편하게 더 있어. 걸림. 예. 그래도 지한테는 대모님이시지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그래도 뭐 저 친구? 예. 아 퉁치고 나이랑 쌤쌤 아 촌수랑 퉁치가 아니 그건 안 되지요. 저한테 대모님이신데 상노무 집안이지만 그래도 따지면 따집니다. 그래도 좀 양심이 있으면 지한테도 존대를 해줄 줄 알았더만 바로 말을 까시네. 예. 아, 내가 좀 약간 보수적인 사람이라? 아, 예. 저희 집안이 또 보수적이다 아닙니까? 그치? 예. 이거를 잘라먹어야지, 이거를. 내 이거 아니야, 그건. 아, 그걸 안 자르고 그냥 다 드시네. 아, 그래서 뭐 말씀 많이 들으십니다. 진짜 잘 드신다고. 맛이 좀 괜찮습니까? 아주 좋네. 야. 요 올리게? 지 얘기 들으셨지? 요즘 많이 죽었다고. 아 이거예? 응. 좀 되십니다. 좋은 게는. 근데 이거 예. 이것밖에 없는 건 아니지? 뭐 진짜로 농담 말고 기둥뿌리 뽑았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라떼는 말이야? 나이가 근데 부모님 26. 성인이시네. 성인이면 다 친구지. 예. 김치도 좀 구워볼까? 아 김치 누굴 거예요? 와. 오 김치 야 굽는 소리 이쁘네. 뭐 하고 지내십니까? 먹고 자고 싸고 먹고 자고 싸고. 싸는 얘기는 굳이 안 하셔도. 예. 아, 쏘리. 아닙니다. 예. 한마디로 논단 얘기네. 예. 그 돌려서 말하는 편이시고. 예. 그래도 대모님 나이가 이제 26이시면 그 뭔가 좀 사회생활을 좀 이제. 그래서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백수라. 배울 게 없네. 다 먹자. 예. 곱창을 제일 좋아한다 해갖고 소곱창 준비했는데 뭐 이거 얼마나 드십니까? 5kg? 5kg 먹나? 150g이 1인분이면 10인분에 20인분에 30인분이 넘네? 역시 대모님 와 이 굽는 속도를 못 따라가겠네 이게. 와 유튜브 하신다는 얘기는 할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적적해가지고. 적적해가지고 예? 응, 쉽지 않더라고. 구독자 80만 59만에서 멈췄습니다. 아예 딱 그냥 멈췄습니다. 예. 제 꿈이 60만입니다. 예.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대모님. 속도가 장난 아닌데. 요거 지금 요 한 잔 먹었는데도 배에 딱 기별이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저열량으로 살아가는가? 죄송한데 말투 같으면 재밌네. 나 적성을 찾은 것 같네.
대모님 오늘 모실라고 그동안 광고 많이 찍어놨습니다. 아우. 예.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많이 드리소, 대모님. 라디오가 없어가지고 집에 전축이 있었는데 볶음밥도 가능한가? 밥은 몇 개? 해봉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기대가 엄청 많았거든요. 응.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딱 앉았을 때 대모님이라고 부르면은 얼마나 당황하고 그 리액션 반응이 재밌을 거고 하고 딱 던졌는데 너무 당연한 듯이 적응을 잘하셔가 지가 절심이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지. 아, 예. 보통 집안 어른들이 귀엽다고 이렇게 오랜만에 보면 용돈도 주고 그러던데. 카카오페이드나. 나이를 좀 모으니까 그런 모릅니다. 계좌이체? 예, 계좌이체는 예, 할 줄 알지, 지가. 수수료는 빼고 주겠네. 아,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저거밖에 안 주는데. 나 왜 이렇게 안 배부르지? 그 고기는 더 아, 저 없는가? 아, 예. 야, 당황했는가? 걸린다. 밥으로 때울라 했는데 걸리지. 바로 또 해서 갖다 드리십니까? 머리가 또 좀 올려놓겠습니다. 하트. 동그라미. 다행이다만 방송까지. 자네는 지금 이제 아들 하나, 지금 딸 하나. 뭐. 딸은 이제 올해 20살. 오. 대모님이랑 6살 차이 나지. 6살이면 금수강산이 바뀌어. 맞습니다. 우리 그 대모님이 드신 밥만 해도 몇 공. 아, 남들이랑 또 차이가 많이 나겠네. 내가 떡국으로 나이 따지면 불사조야? 속도를 못 따라잡겠습니다. 이제 한 줄 남았습니다. 7kg 나가. 7kg 나왔네. 다 먹나? 네. 아이고, 주문님. 김치. 와, 이거 구우면 이게 없고 저거 구우면 요게 없고. 비빔면을 빨리 갖다 드려야 지금 노발대발한 게 직전이시다 지금. 너무 치도 너무 편합니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무슨 얘기 하고 뭐 이렇게 막 어? 안 짜내도 되고. 충분히 짜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우리 집안이 눈치가. 예. 비빔 5개. 와 훌륭. 5개? 와우. 와. 곱창을 7kg 지금 직전까지 먹고 비빔면을 거기에 볶음밥도 먹겠다고 지금. 뭐야 혼자 아닙니다 한번 계산해 봐십니다. 예. 얼굴만 그만 뜨면 이걸 다 주면 되는데. 좋았네. 밥 먹자. 존경스럽습니다. 아, 곱창도 같이. 반대로 또 그런 거 있을 수 있겠네.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러가? 못 먹을 수도 있겠다. 그 앞에 있는 사람. 어. 제가 지금 약간 그런 거거든요. 집안 어르신한테. 야. 네. 그 곱창을 비빔면이랑 같이.
먹었네. 다음. 이거 하고 진짜 마지막 한 줄 딱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하다가 귀찮네. 굽는 게. 와. 쟤는 굽는다고 여기만 보고 있어가 여기는 못 봤거든요. 밥도 볶아야지. 괜히 대모님이라고 불러가지고 이제 시다바리를 입어서. 아, 그치. 곱창도 먹어. 번호는 없는가? 대모님 오셨어.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네. 예. 투하. 오, 참기름. 가루도. 어? 아, 그, 아, 소스도. 고추장도 있습니까? 아, 대모님, 자, 지금 후라이팬 들고 있는데 하도 저 구워가 손이 막 떨립니다. 처음 7kg 꺼봤습니다, 고추장은. 우리 병원 가봐라. 밥 주세요, 밥. 아, 대모님한테 귀엽다고 할 수도 없고, 이거 큰일 났네. 요거 먹고 끝내시지. 이거밖에 없지 않은가? 예. 소곱창 이거 지금 7kg예요. 비빔면 5개. 나 한 젓가락 먹었거든. 네. 비빔면 5개. 지금 이 볶음밥. 무리하지 마, 이소. Of course. 소곱창 기름이요. 한국 기름. 밥을 먹어야지. 그런데. 진짜 맛있네. 와, 진짜 맛있다. 좀. 보다는 좀. 김대희 금마하고는 본 적이 없지? 나는 아직까지는 얘기만 많이 들었어. 별로 뭐 소개시켜주고 싶진 않지만. 그 나도 그 말도 많이 들었어. 예.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인 사람이니까 모르는 게 낫지요. 예. 어디 식당 알바하는 것 같네. 아, 아 궁금하네. 얘. 애기를 잡기처럼. 감사합니다. 곱창도도 많이 주셨네. 일단 곱창의 소주는 정말 금상첨화야. 금상 아닙니까? 금상첨화. 발음이 좀 안 좋다네. 아. 양념갈비를 해보겠나? 양념갈비. 잘하네. 아, 한번 해보죠. 양념갈비. 또 뭐 안 되는 뭐 어떤 단어가 있으십니까? 시판 열념. 예? 시판 양념. 시판. 시판. 아 시판. 시판 열념. 밥 먹자.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그. 괜히 좀 어려운 어른들이랑 같이 있을 때 그 분위기를 좀 화기애애하게 풀고자 약간 놀이의 개념으로 야자타임 같은 걸 좀 한다 아닙니까? 5분만 야자타임을 하면 안 되겠지? 안 돼. 시판 양념. 시판 양념.